여보세요? 얼른. 너 어디야? 나 지금 다방. 다방이야? 응. 야, 밖에 비 온다. 진짜? 어. 그래, 나 비 오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 몇 시 정도에 약속 끝날 것 같아? 한 10시 넘어야 끝날 것 같아. 그럼 10시에 데리러 갈게. 안녕하세요. 5월 27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자전거 탄 풍경의 나에게 넌 너에게 난 이렇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너에게 난 아니야. 쏘리. 자전거 탄 풍경의 자전거 탄 풍경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렇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여자들이 설렌다는 말 데리러 갈게에 대한 상황극이었습니다. 선다방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데리러 갈게 이 말에 설레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유인나씨가 얘기를 하는군요. 여러분 외우십시오. 이런 거. 이렇게 기억해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달달달달 외워놓고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이게. 예. 나 몇 시에 끝내? 채팅창에 응 오지마 라고 대답을 받을 거라고 하신 분 있는데 메모해 놓으세요. 데릴러 갈게. 예. 형부터 외우라고 하신 분 있고, 쓸 일이 없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차가 없다고. 자, 어쨌든 이 포인트는 태우러 갈게가 아니라, 예, 데릴러 갈게. 같이 기다려준다. 그리고 우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차를 얘기하고 그래서요. 예, 채팅창에, 아니야, 데리 부를게. 이렇게 할 거라고. 있고. 자, 아무튼. 여러분, 씁쓸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 대신 블랙팽서 김수의 DJ가 진행하는 팽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고 듣는 꿀잼 방송 팽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패스트캠프, 반올림 피자샵, 세 가지 맛 디디치킨,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노랑통닭, 유한양행 해피홈, 피자 알볼로, 난닝구닷컴, 메리케이 코리아, 5588-5588 대리운전, 원할머니 보쌈, 체리시 가구, 포스코 건설, 라온 건설 주식회사, 미래에셋 대우, 파리바게뜨, 우정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블랙팽서면 이렇게 해야지. 아. 블랙팬서 안 봤구나? 네. 데드풀은 보려고요. 데드풀은 성인용인데 이제 볼 수 있구나. 네. 1편은 못 봤겠네? 네. 1편부터 보고 봐. 아. 볼게요. 엄청 웃기다는데. 가. 가만히 보고 듣고만 있어도 나. 나의 기분이 방긋 좋아지는 건 다 펭귄들 때문이에요. 라디오 오늘도 함께 들으며 마음속 이야기 많이 많이 나눠요. 바라만 봐도 좋은 우리니까 사랑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펭귄이랑 라디오 함께 들을땡. 안녕하세요. 팽텐의 DJ 팽디 김수혜입니다. 코너지기 베라버니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팽디. 7행시가 다 되는군요. 와우. 네, 그렇군요. 팽디 앞으로 이런 문자가 왔는데 2411님 팽디 너에게 반했음 녹화했다면서요. 팬카페 스케줄표 보고 본방 기대 중이에요. 잘 다녀왔어요. 예능 족장님 가즈아. 네. 네. 이게 어디 방송국 거죠? 너에게 반했음? JTBC2에 나오는 건데. 네네네. 그게 고등학생들이 연애하는 거를 보고 제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이나 여자 한 명이 나오면 그 친구들 세 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성 친구 세 명이. 그럼 이 세 명 중에 딱 한 명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연기인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연애를 한다고요? 네. 불편하네요. 네. 우리들도 못하는데 왜 고등학생들이 하냐고 지금 다들 화내시는 분들 있고 불편한 방송이라고 적폐 프로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를 어떻게
소혜 씨의 포지션은 뭡니까? 아, 저희가 보고 누가 진짜인가, 누가 연기가 아니고 누가 진짜 저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 오랜만에 열받는다고. 와, 나이도 어린 애들이 부럽다. 라고. 아, 성재형이 제일 화난 것 같은데?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뭐. 네. 괜찮은. 타사니까 또 험한 말을 붙어있네요. 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몇 시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대는? 아, 목요일 저녁에 네. 합니다. 몇 시? 몰라요? 네. 검색하면 나오겠죠. 네, 나와요. 10시만 아니길 바라요. 네. 네. 베텐이랑 겹치면 안 되니까. 네. 네. 자, 베텐에서 어쨌든 예능감이 좀 올라갔나요? 아니면 아. 좀, 저희는 사실 장르가 모호한 방송이라. 네. 저는 교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오. 교양감이 좀 올라갔습니까? 아, 아, 근데 제가 예능을 너무 오랜만에 나가서 엄청 긴장했어요. 그날 밤에 제가 또 가위 눌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또 가위, 제가 또 귀신이 잘 안 나오는데 또 그날은 또 나와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기가 좀 빨렸나? 어떤 귀신이었어요? 그냥 흰색 얘가 귀신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귀신? 딱 그런 적이 지금까지 두 번밖에 없거든요. 남자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네. 저번에 왔던 그 친구입니까? 저번에 왔던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맨 처음에 가위 눌렸을 때 귀신은 저한테 하소연하고 왔거든요. 아이고, 뭐, 네. 뭐가 안 좋대요, 그렇게? 네? 뭐가 그렇게 안 좋대요? 아니, 그걸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저 누워있는데 제가 앉아있었어요. 근데 옆에 귀신이 제 허벅지를 이렇게 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뭘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걔가 아, 잡아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깼어요. 아, 여자 귀신이면 부르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군요. 아, 듣기평가 9등급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 번역기를 돌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파수 귀신이었네. 허벅지가 키보드인 줄 알고 친 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별로 영향 없을 거니까요. 너무 네.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 또 이 얘기 했는데 뭔가 뭐요? 더 무섭네. 그래요. 네. 자, 아무튼, 라디오는 은근히 네. 이게 귀신 얘기 같은 거 하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왜냐면, TV 같은 건 표정이 보이니까 네. 좀 웃고 말 수도 있는데 네. 라디오는 이상하게 그 시각적 정보가 차단되고 소리만 들리니까 네. 좀 밤이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단 뭐 귀신 어쩌고만 하면 바로 채널 돌려버려요. 여러분 소혜 씨가 한 얘기는 진짜 안 무섭습니다. 네. 예. 아, 제가 이거 친구들 수련회 가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엄청 무서워요. 그래요. 네. 네. 옆에 노총각 귀신 있다고 하신 분 있고요. 베텐 귀신 이야기 제일 재미없게 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진짜 그 장르로 확실하게 하면 여러분 다 옷 갈아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위 조절하는 겁니다. 네. 아~ 자, 첫 코너를 시작해볼까요? 네. 본격 팽디 야자 타임. 제가 여러분들께 애정이 담긴 일침을 날려드립니다. 바로 팽디의 일침! 팽디의 일침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싶은 분들께 미리 사연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팽디가 반말로 일침을 날려드리는데요. 자신이 듣고 싶은 일침은 물론이고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에게 대신 일침을 쏴달라는 신청도 가능합니다. 팽디의 한마디 일침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게시판이나 문자로 말머리 일침 달고 신청해주세요.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습니다. 자꾸 채팅창에 허세 부리듯이 분들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 좀 해보라고. 야, 우리 겁이 없어. 이러면서. 나중에 그러면 이게 예고 남량 특집으로 가면 그거는 오. 청취자들이 불쾌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오늘 무서운 얘기 할 거니까 그날만 딴 거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소혜 씨랑 같이 한번 여름에 네. 해보실래요? 근데 무서워요? 이렇게 라디오에서 무서운 얘기 하는 게? 저희보단 청취자들이 더 무서우시죠. 왜냐면 그 정보가 없이 네. 소리만 들으면 은근히 상상이 되니까 더 무서워요. 아. 공포란 게 원래 상상을 자극할 때가 제일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소혜 씨를 데리고, 소혜 씨는 어떻게?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할 수 있어요. 곤지암에 한 10배 정도 무서울 수 있고. 아, 그래요? 그날은, 어쨌든, 십자가 같은 거. 품에 지니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저 그것도 간 사람이에요. 막 폐 놀이공원. 막 무너진 곳, 막 학교 막 이런 데 다 가봤어요. 혼자? 아니요, 방송에서. 방송에서? 네. 뭐가 무서워요, 거기. 스태프들이 밤에 박을 한데.
숨어 계시니까. 아, 하도 안 무섭대, 그런 거. 그때 울었지 않냐고, 질문했고. 한번 울었어요. 네. 어쨌든 저희 나중에 그러면 한번 준비할 테니까. 어, 진짜요? 네. 너무 좋아요. 마늘 목걸이 걸고 오세요. 네, 알겠어요. 네. 채팅창에, 칫, 뭐가 무서워? 내게 강, 같은 평화? 하고 계시면 좋고. 자, 아, 사람 많은데도 울었다고. 수희 씨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런가? 네. 자, 가볼까요? 박효덕님, 배디와 동갑인 78년생 아재인데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아서 일부러 술자리를 만들어 과음을 즐깁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 몸이 점점 힘드네요. 펭귄님이 꼭 반말로 따끔하게 술 좀 작작 마시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78년생 아재이신데 소혜 씨에게 일침을 듣고 싶다. 네. 와우. 왜요? 그냥요. 아니 저한테도 함부로 네. 말하는데. 아 제가 언제요? 네. 우리 박효덕님에게 못할 게 뭡니까? 아 그쵸. 자 옆에 아저씨 얼굴 보고 하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아니. 자 박효덕님에게 일침. 효덕아 나중에는 술을 너가 먹는 게 아니고 너가 술이 너를 먹는다. 뭔 소리예요? 너가 아니, 술이 너를 먹는다? 아니, 네. 너가 누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너를 먹는다고요. 아, 그래요?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았는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아, 한번 잘못 뱉으면은 걸어갑니다. 아, 그래요? 어디서 주워 듣고 얘기하는 거냐고? 네. 보통 아재들이 하는 멘트인데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거 사실 매니저님한테 아. 이거 어 이거 그 대본 보면서 올라오면서 대본 보면서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그걸로 하는 거 어떠세요? 그래서 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왔어요. 자 아무튼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그 술을 즐기시는 거는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죠 또. 네. 과음을 즐긴다는 것은 이게 내가 술이 잘 받는구나. 나는 술을 좀 많이 마셔도 별 문제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대개 이제 40대 접어들고 그러면서 위기가 찾아와요. 버릇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네. 박효동님은 같이 좀 건강을 챙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기억이 안 나고 막 이런 사태가 오면 슬프잖아요. 그렇죠. 네. 슬프죠.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아... 예. 저는 괜찮아요. 아 정말요? 예. 네. 또. 혹시 저한테 일침할 거 있나요, 요즘? 아, 요즘이요? 없죠. 아직은 그래도 없는 아직 것 같아요. 쿨타임이 네. 아직 안 끝났고. 네. 됐어요. 술 대신 근데 뭘 마시면 좀 좋을까요? 술 대신요? 네. 어, 건강이라면요? 네. 물 아니면 해독 주스? 해독 주스. 네. 해독 주스. 제가 요즘 해독 주스 먹거든요. 마시거든요. 좋아요. 그렇죠. 최근은 물이긴 한데 네. 해독 주스로 좀 이게 디톡스를 하시고 네. 건강을 좀 챙기시면서 맞아요. 네.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드실 분들은 계속 드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스케줄을 만들어서 좋은 걸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433님 거 가볼까요? 네. 자격증 시험이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공부는커녕 펜카랑 건담 만들기에 빠져있는 고3 위탁 학생입니다. 자격증이란 단어를 꼭 세 번 넣어서 강렬한 일침을 날려주세요. 세 번을 넣어서요? 자격증이란 단어를? 고3. 네. 펜카랑 건담을 만드시는구나. 자, 어떤 자격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격증 단어를 세 번 넣어야 됩니다. 네. 진짜 어렵네요. 네. 자, 펭비의 일침. 펜카 가 너는 3, 4 다시 할까요? 네. 일침. 삼삼아 너는 펜카 갈 자격증도 없고 건담 만들 자격증도 없어. 너는 자격증을 따야 돼. 이 자격증 없는 놈아. 아니 잠깐, 자격증. 뒤에 비속어는 왜 나온 거야 갑자기? 아니. 소혜 씨가 이런 험한 말을. 아니, 그게 네. 아니고. 저, 이 9433님이 뭐 윤수로 보입니까? 아니. 자격증을 넣어달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생각이 빠져있으니까 이렇잖아요. 아, 청취자한테 놈이 나와버렸어요. 아니, 이건, 아이쿠. 네네, 아이쿠. 네. 자, 아무튼,
이 정도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강렬한 이 정도면 타격이 있어서, 자격증에 진짜 목숨 걸게 되지 않을까 네. 싶고, 자격증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불어?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우리의 다 컸네? 라고 하시면 있고요. 자, 찌찌하게, 어휴, 자격증 없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시고 있어요. 와, 팽디의 극딜로 이름 바꾸라고. 네. 오늘 공포 특집인가요? 좋습니다. 아, 이순재 선생님인 줄 알았대요. 자격증도 없는 놈아. 네. 자, 자격증 있는 놈, 없는 놈, 이상한 놈. 아, 영화 만들고 싶다고 하신 분 있어요. 자, 김현진님 거 가볼까요? 최근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청소를 깨끗이 해도 어디서 날아왔는지 벌레들이 자꾸 들어오네요. 팽텐을 드는 벌레들에게 사람들 그만 괴롭히라고 벌레 퇴치제 같은 일침 부탁드려요. 벌레들한테 일침을 해달라고요? 별... 아, 여기는 노마 많이 벌레... 쓰셔도 돼요. 네. 벌레놈들. 자, 김현진님에게, 아니, 네, 벌레들에게 일침. 야, 이 벌레들아. 나도 너희가 정말 싫어. 너희는 날개를 맨날 달고 들어오잖아. 이 나쁜 벌레들아. 아, 채팅창에 벌레 너희들 자격증 있냐고. 네. 하여튼, 고주파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날씨가 너무 풀려가지고, 네. 벌레들이 집안에도 많이 생기고, 네. 날아들어오는 애들도 많고, 좀 힘듭니다. 저는 진짜 날아다니는 벌레가 너무 싫어요.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벌레가? 나방. 나방. 네. 그때 한번 얘기했던 거 같네요. 네. 네. 잘 보면 예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나방들도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잘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가끔 나방, 이제 막, 양들의 침묵 이런 데 나오는 나방. 네. 몸통 굉장히 크고. 그게 제일 싫어요. 그, 티라미수. 그 위에. 티라미수요? 티라미수 위에 이렇게 그 뿌려져 있잖아요, 가루. 그런 같은 느낌 나는 나방들이 있습니다. 어머. 나를 말고. 아, 채팅창에 얼마나 외로우면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 형 시골 살았었나? 라고 하신 분 있고, 나방, 비행 자격증 있는지 알아보자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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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베디 때문에 티라미수 앞으로 못 먹겠다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진짜. 그래요? 다음. 네. 박규종님. 25입니다. 요즘 모자 모으는 게 취미인데, 머리는 하나인데, 모자는 벌써 20개가 넘어가네요. 그만 좀 사라고 일침 좀 날려주세요. 요요요. 저도 모자 참 많습니다. 아. 모자를 좋아해가지고. 소희 씨는 모자 쓴 모습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모자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냅백이라고 하죠. 네. 그걸 그게 잘 안 어울리고 캡 모자는 그래도 많이 쓰는데 스냅백 같은 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소혜 씨의 모자 쓰는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 제가 라디오에 모자 쓰고 와도 돼요? 뭐,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와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저도 아플 때는 모자 쓰고 온 적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 나중에 모자 같이 쓰고. 와요? 아, 그럴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군대 입대하라고. 그럼 2년 동안 모자 같은 거 쓴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박규종님에게 일침 네. 날려보겠습니다. 팽디의 일침! 규종아. 머리는 둥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모자가 많니? 나 하나만 줘라. 자, 알겠어요. 아, 이 코너를 팽디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들이 한번 다시 디벨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게 모자가 많은 박규종님이 25살이면은 군대를 갔다 오신 것 같고 네. 예, 이 모자들을 저는 이해를 해요. 이게 지나가다가 모자가 집에 엄청 많고 차에도 막 쌓여있는데 지나가다가 저 모자? 하면은 사고 싶어요. 그리고 가격이 좀 만만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모자 좋아하시는군요. 소의 일방송 일구걸이라고 하시는군요. 네. 자, 그 다음에 강동우님 거 마지막으로 가보죠. 네. 라면 덕후 25살입니다. 라면을 끓여먹고 부셔먹고 볶아먹고 매일 라면만 먹는데 라면 말고 밥 좀 챙겨 먹으라고 팽디가 걱정해주시고 일침 날려주시면 힘내서 밥 챙겨 먹을래용.
라면을 많이 드시는구나. 자, 라면 덕후. 네. 25살인 분이 또 보내셨네요. 네. 그래요. 근데 뭐 어차피 밥도 탄수화물이고 라면도 탄수화물이라서, 예. 고기를 좀 드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네, 아우, 라면 진짜 건강에 안 좋은데. 그래요. 뭐, 그리고 강동우님 나이면은, 네, 운동을 뭐 많이 하시면, 네. 네,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1침 가보겠습니다. 네. 동훈아, 다음에는 라면 말고 라면 스프만 먹어봐. 그것도 맛있다. 무슨 소리예요? 스프만 먹으라니. 제가 옛날에 라면은 다 버리고 스프만 꺼내서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냥 그것만? 네. 아무것도 스프만, 안 찍고? 네. 그게 진짜 제 낙이었어요. 옛날 그래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하긴 저도 그 라면 스프는 워낙 절대적인 조미료라서 아무데나 다 넣어서 먹었었어요. 어... 네. 빵에다가 살짝 그 해서 먹기도 하고. 이젠 안 그러는데. 밥에다가도 많이 뿌려 먹고. 아, 밥에다가요? 그럼요. 안 해보셨어요? 네. 아, 최고인데요. 그리고 사실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 먹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가연의 이럴 거면 그러지 말지. 펭귄가 듣고 오는 걸로. 자, 그러면 펭귄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계속 뭐를 만들어내기가. 확실한 무슨 이런 하기 편한 거를 한 두세 개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할 말이 좀 힘든 것 같아. 그 중에 골라서 하면 되는데. 고를 시간이 그래. 없잖아, 눈으로. 위에다가 그러면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고요. 매주 일요일은 김수열 라디오 DJ 만들기 프로젝트. 소야, 라디오가 하고 싶어? 저 김수혜, 그리고 배성재 베라버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저와 베라버니의 연기력을 뽐내는 시간이죠. 여러분 주위에 재미난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연기해드립니다. 한입사연, 한입 연기! 아, 주변에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일요일 게시판에 와서 제보해주세요. 저랑 팽디가 맞춤형으로 연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현성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저에게는 17살 조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를 잘 따랐지만 솔직히 지금은 어색해요. 그러던 지난 주말, 오랜만에 누나 네에서 식사를 하면서 조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어, 소희야, 그래. 어, 잘 지냈어? 요새 어떻게, 학교는 잘 다니니? 어, 삼촌, 학교 뭐 별거 없지. 그럭저럭 다니고 있어. 왜, 뭐 재밌는 거 없니? 야, 난 내 네 나이 때는 진짜 뭐 다 웃겼어. 너네 막 낙엽 굴러가는 것도 웃음 나오고 그러지 않니? 웃음 무슨, 그냥 그럭저럭 공부는 하고 있지 뭐. 어, 그래? 공부? 대학교 어디 가고 싶어? 설마, 어, 삼촌이랑 같은데? 아니, 뭐, 그냥 대충 성적 맞춰서 그럭저럭 가야지, 뭐. 아니, 소희야, 너 아직 고1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꿈이 없니? 하고 싶은 뭐 장래희망 없어? 꿈 장래희망? 하, 삼촌 나는 있지? 그냥 그럭저럭 좋은 대학교 가서, 그럭저럭 좋은 수업 듣고, 그럭저럭 좋은 학점 받아서, 그럭저럭 무난하게 졸업할 거야. 뭐? 그래? 그러면 어떻게, 연애는? 혹시 지금 있는 거 아니니, 너? 어? 요즘 학생을 연애한다더라? 지금은 없고요. 뭐, 중간에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랑 그럭저럭 연애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뭐, 인생 뭐 있어? 그럼 좋아하는 아이돌은? 삼촌은 요새 뭐, 러블리즈, 위키미키, 우주소녀, 구구단, 오마이걸, 에이프릴,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소회 없니? 삼촌, 아이돌은 무슨. 나는, 내 꿈은, 그냥 딱! 그럭저럭 중간만 되고 싶다니까? 요즘은 중간만 가는 것도 힘들어.
딱 중간만 하고 싶다는 저희 조카. 아직 꿈꾸기 좋은 어린 나이인데 요새 학생들 다 이런 걸까요? 네. 굉장히 중간 맛이 나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현실 삼촌과 그 조카의 대화. 네. 어떤 확실한 캐릭터 있지도 않고 네. 진짜 현실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어중간한 느낌이었습니다. 중간 맛 사연. 중간만 가고 싶다는 조카. 네. 근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 꿈은 대학교 가는 게 목표고 약간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보통 조카는 삼촌과 그냥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아. 네, 조카, 삼촌 말 걸지 말고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적당한 내용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거면 네. 보통 그게 대화하기 귀찮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맞아요. 어른들이 이런 이런 거 물어보면 약간 피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소희 씨한테도 뭘 물어보기가 좀 아니 저는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요? 네. 그럼 소희 씨한테 그럼 다음 작품은 뭐예요? 그럼 그냥 예. 네. 물어보지 말라는 듯한 느낌. 용돈이나 쥐어주고 가세요.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형 이제 알면 어떡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배차장님 너요 너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아무튼 팽디는 17살 때 하고 싶었던 꿈이 역시 연기자였나요? 17이면 고1이네요. 네. 연기자. 네. 그때도 학원 다니고 있었겠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연기자로 중간을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열심히 해서 중간으로 가면 안 되죠. 뭐 하고 싶습니까? 아카데미상도 저요? 타고? 저는 대종상 타고 백상 타고? 네. 저는 3년 안에 좋은 배우가 되고 8년 안에 행복한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3년 안엔 좋은 배우? 자리를 잡고 네. 8년 안에 좋은 배우가 되겠습니다. 8년 안에 좋은 배우? 네. 소희 씨가 지금 20살인데 28살에 네. 좋은 행복한 배우가 되겠다? 네. 행복한 게 짱이죠. 그래요. 네. 지난번에 한 얘기라고? 네, 맞습니다. 형 말 걸지 말래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한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연 하나만 하는 거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크릿의 별빛 달빛. 사연 하나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자, 그러면 시크릿의 별빛 달빛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 아마 봤을 수도 있는데 좀 유명해요. 자,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크릿 오감자 뜯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이거 찢어가지고 넣고 그래서 슬라이스 치즈도 이거 뜯어서 두 장만 네. 이렇게 이것도 찢어가지고 네. 넣고 전자레인지 돌면 끝이야. 이것도 치즈야? 네, 이것도 치즈. 이것도 치즈. 이거 맛있겠다. 진짜 좋아해요. 나 이거 먹어봤어. 3개씩 먹어요. 그 나 이거 진짜 잘 먹는데. 오지 치즈 후라이라고 있는데 그거. 유통기한이 2018년 7월 9일까지 합격. 치즈 유통기한 잘 봐야 돼. 9월 19일까지. 왜요? 응? 9월이 나왔어. 9가 나왔어요? 7월 19가 나와. 7월 19일이 아니라. 양은 그냥 여기 그냥 한 개? 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응. 나도 이거 집에 한동안 냉장실에다가 넣었죠. 손 한번 닦을까요? 물티슈. 뭘 닦는다고? 손. 약간 봐봐. 머리. 우와.
치즈 찢어야 되니까. 그 레스토랑 온 것 같아. 물티슈는 하나 주겠어요? 이거 뭔가 웃긴다 근데 진짜 그죠? 위에서 이렇게 물티슈. 시저 샐러드 주세요. 자, 됐나요? 갈까요? 잘했습니다. 펭귄과 함께하는 일요일 펭텐. 먹방과 맛실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편의점을 털어라! 편의점의 핫하고 새로운 제품을 펭디가 솔직하게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레시피에 도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자 치즈 프라이에 도전하겠습니다. 베테니 기대하고 응원하는 월드컵이 곧 다가오는데요.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먹기 딱 좋은 음식입니다. 안주로도 괜찮고, 네.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럴 것 같아요. 자, 재료를 좀 소개해주세요. 네, 일단 이 오! 소리 나는 감자를 준비했습니다. 그게 그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거잖아요, 거의. 네. 네네. 아, 감자,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자 스틱 과자. 네, 네. 안에 소스도 들어있기도 하는 그런 스틱 과자입니다. 아하. 네. 그리고 맛은? 아, 맛은 감자 그라탕 맛이네요. 아, 이미 뭐 과자 자체가 매우 맛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는 치즈. 스트링 치즈 아시죠, 여러분? 스트링 치즈입니다. 스트링 치즈가 뭐예요? 약간 기둥같이 생긴, 흰색 기둥같이 생긴 치즈예요. 아, 그리스 신전의 그 네, 기둥같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정말 소희 씨의 감수성은 정말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걸로 비유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그 무슨 게맛살이나 네. 아니면 그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그 소세지 있잖아요. 네.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느낌으로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포장을 하는 치즈 스틱입니다, 이것도. 네, 맞아요. 네. 약간 그 그리스 대리석의 느낌이 네. 나긴 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체다 치즈. 예, 체다 치즈. 네. 슬라이스 된. 네, 맞아요. 네모난 노란색 그 치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스트롱 치즈라고 한 거냐고? 힘센 치즈인데. 네, 아니요. 아니라, 네, 스트링 치즈입니다. 맞습니다. 네, 라이트.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 거죠? 아, 일단 이 감자칩을 뜯어서 그릇에 붓습니다. 칩은 아니고 이제 그 파스타 종류 중에서 약간 무슨 어떤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마카로니보다는 좀 길고 뺀내 모양? 스틱 느낌입니다. 네. 가운데가 비어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아, 요 정도 양으로 적당하게 네. 접시에 깔아야 되는군요. 네, 여기에다가 이 스트링 치즈를 따서 찢어 넣습니다. 한 10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어우, 비닐 까는 소리. 아,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10초 정도 돌리면 딱 좋습니다. 빙대가 이거 앉은 자리에서 계속 먹는다고 네. 아까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이거를, 뜯는 거예요? 네. 진짜 게맛살처럼 먹는 거군요. 네. 잘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네. 손으로 칙. 네. 네. 냄새. 너무 좀.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우물정 표시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깔아놓는 거군요. 네, 이렇게 막 깔아놓습니다. 손톱에 치즈 낀 것 같다고 하셨는데 꼈나요? 안 꼈어요. 제 손톱이에요. 네. 손톱이 좀 하얀 거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원래 하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좀 시간 지나면 까매지고 꼬리꼬리해집니다. 조심하세요. 손 꼭 씻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슬라이스 치즈, 네모난 노란 치즈. 제 동생은 이 치즈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전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냉장고에 이제 넣어놨다가 네. 이거를 젓가락 같은 걸로 네. 이렇게 그어요. 네. 이렇게 비닐을 더 벗기지 않은 채로. 오, 내동분이요? 아니 아니. 내동분하면 너무 금방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쭉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럼 빙고 같네요. 예? 빙고. 빙고 같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비닐을 깐 다음에 네. 이걸 한 조각씩 이제 꺼내 먹는 거예요. 아 진짜 뭔가 다들 이렇게 안 먹나요? 이상해. 아 이렇게 먹어야 조금씩 먹지. 이거 한꺼번에 먹어 한 입이에요. 아 그렇긴 한데 근데 되게 좋다. 좋아요 이거. 네. 젓가락으로 하면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네.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이걸 딱 해서 진짜로? 네.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안 먹나요? 아니 근데 좀 채팅창에 배궁상이라고 배 좀 생 그래요? 네. 이거 아무도 안 했나? 네. 공감한 사람이 1명도 없네? 아, 슬프다고. 기분이 있는데. 자, 가볼까요? 자, 이거를 위에 그냥 놓는 건가? 찢어 놓는 건가요? 이거 놉시다. 네. 이게 딱이에요. 네. 아, 그렇네. 제가 지금 바둑판 모양으로 나눠놓은 거. 네. 소희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배성재 검정고문 세대 인지라고 치즈 아껴 먹어서 뭐하냐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얼마나 큰 그림이에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먹던데라고 시키는데요. 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보람이 있네요. 제가 지금 모양을 만들었어요. 아 보릿고개 겪으면 저렇게 치즈 먹나요?라고 저한테 계속 물고 늘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차단해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자, 저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 10! 네. 아, 10, 10을 예. 쓴 거구나? 네. 참 알아보기 힘들게 해놨네. 예, 과자 색깔도 누리끼리한데 노란색 치즈를 10을 해놨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보입니까? 안 보이... 자, 배성재 첫째만 계란 후라이 해주던 세대였나요? 좋고요. 냄새는 전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생맹 테스트 잘 봤다고 하시면 있고요.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요리해야 되나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야 돼요. 아하. 네, 1분 돌려야 돼요. 1분만. 네. 약간 이게 녹으면, 우리가 술집에서, 네. 감자, 뭐라 그랬죠? 감자 치즈 후라이라 그러나요? 아, 오늘 제목과 같네요. 그게 되는군요. 저는 이렇게 흰색 치즈랑 노란색 치즈를 같이 섞어서 먹는 것도 처음이에요. 그러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1분 부탁드려요. 이렇게 안 먹나? 아까 텐이 어딨어? 이렇게. 이렇게 텐. 아. 조금 찍고 돌리는 거예요? 아니, 이제 똑똑한,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바둑판.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좀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아니, 조금 찍어줘. 끝에부터 먹어야 돼. 왜냐면 끝엔 닿껏. 잠깐만. 천천히 좀 먹어요, 사실.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 아직 뜯어먹지.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먹어? 사실 이렇게 겉에서 저는 접은 적은 있거든요. 저렇게 긁지 접어가지고 않고. 너 하나씩 띄워먹었지? 네. 아니 이렇게 먹었어? 깍두기 채로? 아니요. 이제 띄워먹었죠. 그러니까 방법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조각을 내진 않았어. 그냥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진짜 맛있어. 조청류가 없네. 조청. 그래, 앞으로 우리 녹 한국말 때 밥 먹지 말고. 네. 아 진짜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지. 네. 점점 품목이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 그래 우리 여기서 다 같이 저녁 먹자. 지난번에 숭어로 그냥 끝까지 우리가 저녁 다 싹 먹었거든. 오늘 이렇게 먹방해서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자. 어, 진짜. 아니, 다음에 좀 큰 거 해가지고. 다음에? 다음에 간장게장 가는 거야? 는 월드컵 갔다 와서 가야겠다. 아. 아마 갈 수 있죠? 갈 수 있겠죠? 어디? MT. 저희 다음 MT는 비행기 타고 갑니다. 겨울에 안 가요. 최소 가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사이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그럼 너무 더운가? 7월 10 소의 생일이요? 후후! 생일 때는 우리가 데려가면 안 되지. 생일 다음 주 정도? 7월 금방 벌써 5월이라니. 아! 벌써 5월이라니. 말도 안 돼. 오늘 방송이 5월 27일 거니까. 네. 네. MT 갈 때까지 거의 뭐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뭐 MT 가는 거예요? 응? MT 가는 거예요? 우리 제주도로 갈 거야, 일본으로 갈 거야, 아니면. 오! 아, 잠깐. 그 리액션 지금 하면 안 되지. 네. 자, 스톱. 자, 홀드. 자. 자, 갈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네. 이거 그냥 과자, 그 치즈 과자 뭔지 아시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그 바삭바삭해지는 그 과자. 진짜 완전 맛있겠는데 이거? 네네. 아 치즈를 근데 비주얼상으로는 네. 좀 더 화끈하게 많이 넣어서 녹이면 더 보긴 좋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 들고 아. 지금 약간 늘어붙은 것처럼 좀 돼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네네. 자 한번 드셔볼까요? 네. 젓가락 준비돼 있죠? 네. 네. 얼른 굽기 전에. 일단 향이 좀 과자랑 치즈가 진짜 섞인 향이 나네요. 와우. 예. 채팅창 이거 파는 거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전이 됐어요, 전. 아, 혼자 다 드시려고? 네. 자, 도와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아, 과자를 젓가락으로 먹다니. 잘 안 되네요. 이게 소리가! 소리 짱이구요. 자,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과자는 약간 이제 열을 가하니까 탄, 약간 탄 건 아닌데 좀 붙어버렸어요, 서로. 아, 됐다. 네. 오! 막 늘어난다. 자, 여러분 먹어보겠습니다. 노란색, 흰색 다 섞여 있는 치즈예요. 생각보다 소리가 크지 않네요. 자, 소혜 씨의 이런 애매한 반응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어, 지금 향기, 향과 비주얼은 소혜 씨 마음에 확 든 것 같은데, 어,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입에 넣은 다음에, 굉장히 별로다. 어... 네, 이미 별로다. 아, 한번
한번 드셔보세요. 저요? 네. 아, 나쁜 일단. 말은 저 시키려고? 아니요, 일단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감자 좀 눅눅하네요. 감자 과자가 좀 눅눅해지고 치즈 향이 섞인 맛은 됐는데 이 감자 과자의 맛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네.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그 먹을 때 그 부서지는 소리 입안에서 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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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사실 핵심인데 그 맛이 사라졌어요. 이게 감자 전으로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 약간 감자전 같죠? 에? 감자전 같지 않아요? 감자전 같다고요? 네. 치즈 감자전? 네. 치즈 향이 좀 강해서 감자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같이 눅눅해지니까 약간 감자전 같네? 그래요? 네. 드셔보세요. 아니 방금 먹었잖아요. 소희 씨가 저한테 양보한다는 건 별로 맛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드셔보니까 감자전 같죠? 자, 하여튼 과자의 생명은 바삭바삭함인데 과자가 감자 전처럼 좀 네. 눅눅해졌어요. 아 근데 이게 약간 그런 맛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는데 계속 나중에는 찾아 먹게 되는 맛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하나 더 먹어보고 싶은 거 뭔지 아시죠? 드셔보세요. 아니, 아니 얘기를 하지 마시고. 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 네. 팬디 포장에 쓴다고. 원래 저희가 만들려던 건 그 여기 500 하나요? 라고 하는 그 맥주 안주를 만들려고 한 건데 지금 소희 씨의 평가는 막걸리 안주. 네. 자, 아 소희 안 찾을 거면서 왜 찾을 것 같다고 하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그래도 괜찮은데. 네, 굉장히 작은 걸 고르시네요. 네. 네. 젓가락으로 제일 작은 걸 지금 띄어서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아, 그거요? 네. 음식 애정이 없네요. 터는 거 보니까. 뭐야? 아까 제가 만든 바둑판 치즈랑 이거랑 뭐가 더 맛있습니까? 저는 사실 바둑판 치즈가 더 맛있어요? 네. 솔직한 반응 고맙습니다. 네. 아 생각보다 이 맛 자체의 조합들은 다 좋은 건 맞는데 바삭바삭함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네. 그게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맥주 안주인 그 감자튀김 치즈프라이 네. 이런 거를 먹으면 그 감자튀김만의 그 특유의 맛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삭바삭하든 아니면 눅눅하더라도 그건 속이 꽉 차있잖아요. 네. 이건 속이 비어있는 게 눅눅하면 속이라도 꽉 차있어야 되지만 그게 없다. 아 이게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약간 아쉽네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방만 얻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입맛 버리고 칼로리만 얻은 소예라고. 아니 제가 다음에는 저도 이런 레시피나 이런 걸 가져와 볼게요. 아, 그래, 네. 그래요? 좀 찾아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더 이상 작가의 레시피를 소혜 씨가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작가 언니들 메뉴는 제가 못 먹겠어요, 이제.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알겠어요. 네. 소혜 씨의 레시피. 네, 저도 한번. 한번 기대하겠고요. 네. 자, 맛씨를. 네. 노란 햇빛 아래 흰색 바다. 그 앞에 있는 감자칩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네. 해석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 노란색 치즈는 햇빛이고요. 햇볕. 네. 그리고 이 흰색 치즈는 바다예요. 왜? 빛나는 바다. 아. 바다가 빛나면 이렇게 흰색처럼 보이잖아요. 그럴 때도 있나요? 바다는 파랗거나 뭐 투명하거나 아니 옥빛
그 보석 같은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딱 비추면은 약간 흰색으로 반짝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빛이 난다. 네. 네. 아 우유바다 어느 어느 동네 있냐고 하신 분 있고요. 염전 맛이냐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그러면 감자칩은? 이 감자칩은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 네, 우리. 사람? 네. 왜요? 해수욕? 아니면 일광욕? 아니요, 그냥 우리 바다 있고 하늘 있고 그다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뭔가 태초의 느낌. 네. 천지창조. 네, 맞습니다. 아 빛이 있고 바다가 있고 네. 인간이 있다. 네. 아 굉장히 철학적이고 스케일 크네요 오늘은. 아, 그 사람을 먹은 거냐고? 눅눅한 사람을 아, 햇볕과 바다에 찍어 먹은 거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아 저보고 감자 같이 생겼다고 한 거라고? 뭡니까? 아니 아니죠? 아니요. 아니 왜 뜯어봐요? 아니 닮은 구석 찾지 마세요. 네. 자, 편의점을 털어라. 다음 주에 이어지니까 팽디가 리뷰를 해줬으면 하는 제품이 있으면 문자나 게시판으로 제보해 주세요. 광고 듣겠습니다. 자, 노래 듣는 버전이 안 듣는 버전. 노래 없는 것부터. 네. 5월 27일 배성재 텐 오늘 팽디 김소혜 스페셜로 함께했습니다. 끝인사는 팽디가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노래 듣는 버전. 5월 27일 일요일 팽텐 김소혜 DJ가 진행을 해드렸고요. 끝곡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팽텐 끝곡입니다.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아, 지금 소소 제목을 바꿀게요. 네. 박효신의 별시. 아. 김소희 DJ가 진행을 해드렸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팽텐 끝곡입니다. 팽텐 끝곡입니다.부터 할게요. 네. 팽텐 끝곡입니다. 박효신의 별시. 지금까지 저 팽디 김소희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수한 꿈 꾸세요. 전쟁지 1분 돌렸는데 약간 불안했어요. 이렇게 먹는 게 맛있다. 블로그에서 이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거야. 아, 그냥 얹어 먹는. 이거. 아 정말 전자인지는 안 돼. 무슨 맛인데? 치즈 감자 맛. 아 이거 무슨 이거 먹어볼 때 이게 왜 이렇게 그렇게 별로야? 그거는. 어머 이렇게 눈. 그저께 만든 아니, 음식 있지. 그저께 만든 음식이야. 아니 왜 그러지? 이럴 수가 있어? 계재 씨. 네. 되게 유명화됐는데. 현재 출력이 다른 거 아니야? 가정용이 너무 센 거 아니야? 만지는 순간 깜짝 놀랄 거야. 묘한 맛이 있네요. 뭘 컸는데? 스님 공양 받으러 왔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맛있어요? 다 같은 반응이에요. 눅눅함을 피할 수가 없어. 진짜 짧게 해야 되나 봐. 15초? 저렇게 센가 봐요. 근데 전에는 되게 안 됐었는데. 그 마시멜로 할 때. 그래, 고마워. 네. 자, 한. 너무 많이 먹었다 나 갑자기. 응? 새우도 안 먹었는데. 이걸 들고 가. 하나, 둘, 셋.
가까이 들어올게요. 하나, 둘, 셋. 근데 이것도 좀 귀엽다. 사진만 하나만 찍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잘 샀지? 네. 이거 카페에 전시해 놓으려고. 우리 건 다 똑같은 거 사는데 소의 것만 딴 거 사왔어. 아, 똑같은 거 했다고 고박을 일주일 넘게 받고. 아, 내 선물 이런 취급 받는구나. 아니, 아니. 아, 드립을 했어, 드립을. 아, 생일빵은 어디 칠 거냐고 싶었는데요. 에이, 드립을. 주먹 파워 좀 넣으셨나요? 저요? 오, 이걸로 하니까 괜찮네. 정확히는 날아오네. 그래, 한번 때려봐봐. 뭘 때려봐봐. 아, 진짜 살살 때렸네. 이렇게 나왔어. 갖다 대는 수준인데. 오, 아, 그렇네요. 그래? 그럼 세게. 아, 진짜요? 진짜 세게 줘요? 아니. 부메랑이 얼마 세겠니? 여기에 찍힐 정도의 그 알겠어요. 느낌, 그 척하고 달라 쫙하고 달라붙는 느낌 있잖아. 네. 일단 부메랑으로. 어. 하나, 둘, 셋. 아, 잘 안 찍혔어. 오빠 잘 안 찍혔어. 뭐라고? 잘 안 찍혔어요. 소희야, 그 디렉션 잘못 알아듣은 것 같은데 정말 세게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 이 쫙 달라붙는 느낌 있지. 아. 이 느낌을 주라는 거였는데. 네. 그 맞았을 때 제일 아픈 여기 있지. 그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래, 이 소리가 안 난 거야말로 제일 아픈 거죠. 여긴 안 아프. 그렇지, 그렇지. 여기 팔 수술하는 거 아니시죠? 아, 팔 수술한 거 다시 빠질까 봐 걱정하는 거. 하나, 둘, 셋 하면 딱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저희 그 방송용으로 소리만 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야? 아니, 세게 안 때렸어요. 아, 근데 이렇게 찍혔어. 하이파이브 하듯이.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니? 소혜는 남을 때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거 들고 한번 찍을까? 하나, 둘, 셋. 너 왜 하나, 둘, 셋 목소리가 변조되니? 네. 하나, 둘, 셋. 디스 짱인 것 같아. 챙기시고요. 건틀렛 끼고 살아야지. 빨리 와야 돼.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했습니다. 뭐?